로스트 아크를 사랑해주시는 모험가 여러분, 2021년 여름 아스텔지어 업데이트를 맞이하여 더욱 특별해지고 강력해진 하이퍼 익스프레스 이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하이퍼 익스프레스. 하이퍼 익스프레스는 아이템 레벨을 1415까지 고속 성장시켜주는 이벤트입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슈퍼 익스프레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편해졌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이퍼 익스프레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이퍼 익스프레스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게임 화면 우측 미니맵 하단에 위치한 이벤트 미션 위젯에서 1302 이상, 1415 미만의 캐릭터 중 하나를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신규 캐릭터 모두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캐릭터가 신규 캐릭터라면 하이퍼 익스프레스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점핑권을 수령해주세요. 점핑권을 사용하고 지급된 장비를 착용하여 아이템 레벨 1302를 달성하면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점핑권을 사용하여 프롤로그, 모험가의 길, 성장의 방, 수행의 방을 완료하면 파푸니카에서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퀘스트를 마치고 방을 나가면 모험을 떠나기 전에 퀘스트를 진행 가능하며, 이후 아이템 레벨 1302를 달성하면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캐릭터의 경우에는 캐릭터에 접속하고 이벤트 미션 위젯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끝!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한번 설정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고, 만약 캐릭터를 삭제할 경우 이후의 미션 진행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하이퍼 익스프레스 미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미션도 해야 하고 저 미션도 해야 하고, 복잡한 미션으로 부담스러웠던 과거의 익스프레스는 이제 안녕! 더 빠르고 간편해진 하이퍼 익스프레스 미션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하이퍼 익스프레스 미션은 이벤트 미션 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션별 아이템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레벨 부스팅 성장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성장과 함께 풍성해지는 하이퍼 익스프레스 보상! 놓칠 수 없겠죠? 하이퍼 익스프레스는 이벤트 기간 내 미션 달성 및 보상 수령까지 완료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미션을 클리어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템 레벨 1415 달성! 다양한 재련 재료부터 레벨에 맞는 장신구, 캐릭터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어줄 각인서까지, 1415까지 달성한 모험가님께는 다양한 필수 아이템을 꾹꾹 눌러 담은 익스프레스 컴플리트 보상을 드린답니다. 자, 이렇게 하이퍼 익스프레스를 끝냈다면 여러분도 이제 어엿한 베테랑 모험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저는 로스트 아크의 멋진 스토리가 주는 감동도 여유 있게 느껴보고 싶어요. 이렇게 스토리를 차근차근 즐기고 싶은 모험가 분들을 위해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 이번 익스프레스 이벤트에 새롭게 추가된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레벨 1부터 로스트 아크의 스토리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싶은 모험가님들을 위한 익스프레스입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캐릭터 선택 화면 하단에 스토리 익스프레스 설정 버튼을 통해 시작할 수 있으며, 접속 기록이 없는 신규 캐릭터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한 스토리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아르테미스 대륙부터 시작하는 각 대륙 메인 월드 퀘스트를 완료하여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으며, 성장과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보상들이 주어집니다. 파푸니카 대륙까지 모든 스토리 미션을 완료하고
아이템 레벨 1302를 달성하면 스토리 익스프레스 컴플리트 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 컴플리트 상자에는 재련재료뿐 아니라 호감도, 영지, 카드 등 다양한 내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도 가득 들어있답니다. 스토리의 감동도 느끼고 내실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스토리 익스프레스. 꼭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하이퍼 익스프레스와 스토리 익스프레스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점핑권과 하이퍼 익스프레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각각 다른 캐릭터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아참, 8월 11일에 업데이트되는 소서리스도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이 가능하니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험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많은 모험을 헤쳐나갈 모험가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익스프레스 이벤트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